하셨으니까 이거 하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두 번째 건데 제가 올린 거. 병어 정유 심사. 네, 병어 정유 심사. 네, 네. 56세 남자고요. 병어 정유 심사 정유 칠대운 무술 비해 경자 아, 그거 56세 같구나. 신주 이민 개묘 갑진 을산 네모는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주 잘생긴 남자인데 아버지 사업을 좀 물려받았다가 좀 아버지랑 좀 아버지가 좀 너무 강해가지고 고생하다가 이제 하여간 저 요즘 좀 십몇 년부터 많이 좀 풀려가지고 좀 사업이 잘 되다가 요번에 이제 중국 그 물류 중단 때문에 좀 조금 고생합니다. 앞으로 운이 어떻게 풀릴지 궁금하신 거죠? 그것도 궁금하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사수 자체가 워낙 이 사수는 걸록객이잖아요. 김을 하니까 네? 걸록객인데 걸록객이 항상 어차피야 걸록객에 혼잡이 정리된다고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정리 안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정리가 돼? 운에서 정리가 돼요. 자 지금 오화가 확실하게 지금 자기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 얘네들이 얘기 다 통원하고 있거든. 이게 그러면 이 사주에서 아 이 사화도 통원 이게 지금 이게 사화가 얘하고 합을 할 수도 없고 얘하고 합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사화는 그냥 살아있다고 보면 돼요. 아 그냥 화로 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지. 차라리 이게 금으로 화했더라면 지지로 자수고 와서 오화 때려버려도 이게 혼잡 정리됐다고 봐도 되거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뭐냐 혼잡을 하고 있어도 이게 힘이 없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힘이 없어. 이것들이 여기만 통근하고 있었다면 여기 좌우충 때려버리면 얘네들이 힘이 없잖아. 그러면 혼잡해도 지들이 못 싸워요. 지들이 싸우고 싶어도 힘이 없는 놈들끼리 지가 중환자실에 들어 있는 놈들끼리 중환자실 있는 놈들끼리 힘들게 일어나가지고 이쪽 저쪽 싸우나? 안 싸우잖아. 근데 오화가 힘이 있지 않을까? 뭐가? 오화가. 힘이 당연히 있지. 근데 자가 왔을 때 이게 자가 운에서 이 운이 와서 이를 때려줬을 때 이 사유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버리면은 이 사화가 금으로 바뀌었잖아. 네,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때려줘도 이거는 혼잡이 지지해서 때려도 정리를 했다고 봐도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화가 살아있어. 그러면 정화병화가 사화에도 통근한다고 봐요. 그렇지. 그래도 이런 운은 있잖아요. 이런 운은 나쁜 운은 아니야. 네. 무난한 좀 그래도 무난해. 필수 자수 축토도 괜찮죠. 축은 좀 약하지. 직접적인 소위가 사유축이 돼 버리겠네. 아 이게 뇌축이 안 되는가 안 된다니까. 이 축토가 어느 놈하고 합을 하겠어. 아 그래, 각자 노는 거야. 사유축이 있어도 각자 놀 수밖에 없어요. 야 이제 이때 좋았을 거 이때. 병신 합이 돼. 이때는요, 이게 이제, 이 합을 하거든. 그럼 얘네들이 방해하지 않겠느냐? 안 해. 저 새끼 저거 잡아가는구나 해서 얘네들은 좋아한다. 응? 선생님, 정관을 못 봤는데도 괜찮아. 간살 혼잡이니까. 정관객이 아니잖아. 정관객이 아닌 경우에는, 격이 정관객이 아닌 경우에는 아무거나 혼잡을 정리해주면 돼요.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편관이 두 개는 센데도 어쨌든 괜찮다. 어찌 됐든 일간이 강하잖아. 일간이 지금 걸로옥격에다가 지금 네. 얘네들이 여기 다 통근했어. 네. 만약에 좀 약할 경우는 약하면 중살... 이것도 정리해야 돼, 사실은. 네. 중살격이 중살이니까. 일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혼자만 정리할 기미만 보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겠네. 그럼 여기서 병신합으로 합간 유살로 해서 괜찮았고 임수 들어와가지고 힘이 없잖아 이게 사실은 임수가 네. 힘이 없어도 모양신은 병화를 날리는 모양신을 만들어줬어 모양신 네? 정임은 안 되고 두 개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런 놈도 괜찮아 모양만 만들어줬어 이것도 괜찮아 개수가 정화 날리고 이때 더 좋았어 아니, 시작 안 했죠. 두 개 다 날릴 수 있어요, 정화. 아, 아직 시작 안 했네. 네. 56시. 병호신이 56시. 날띠. 아, 병호신. 하여튼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맞네. 아니, 30, 이때, 정확히, 제가 그때 풀었는데, 그때 대본 맞았는데, 하여튼, 27세 때, 제때가, 그때인지, 했던지 하여튼, 결혼해가지고 좀, 아버지랑은 안 좋지만, 지금 행복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들어가, 사업 이어받아 내가 들어갔는데, 아버지랑 이제, 그때가 한 30대 초반부터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고생했는데, 일찍 했던 거는, 아, 30대 초반에는 고생했고, 37세부터는 괜찮은, 아니, 지금은 괜찮아요. 37세부터 47세까지. 그러니까, 47세, 50대. 이 사주가 이제, 7, 8, 9, 10, 11. 그러니까, 경대운이 32살까지 가거든요. 생이 좀 늦어가지고. 33살부터, 아까 내가 이제 자대운은 좀 괜찮다고. 예? 상대적으로 그런 거죠, 선생님? 관살원잡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되지. 여전히 해결이 안 되지만, 네. 그래도, 네. 어? 약화되는 거예요. 좀 약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33살부터 좀 괜찮아 온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임대원에 와가지고 임수 때도 그래도 모양신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괜찮고. 인은 별로군. 인은 지금 별로예요. 왜냐면 인호 화국을 형성하면 얘네들 엄청 강해져 버렸어. 네. 지금 인호 대, 임오 대운. 인호 말이죠. 말. 근데 이제 그쵸 지금은 지금 원래하고 작년은 좋고 왜냐면 이거는 이제 그 운도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러고 이제 그 비대 사업하는데 중국에서 이게 전부 다 올스톱 되니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갈까 뭐 이래서 작년 때부터 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좀 고군하고 좀 의학이 걸린 거죠. 아다리가 자연검은 다 뭐 그것도 힘든데 근데 하여튼 개대운까지만 써먹고요 못 써먹어 이제 개대운까지가 좋아요? 노대운은? 좋다기보다는 관살원자 이사주는 관살원자이기 때문에 뭐 글로크게 용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필요 없어요 혼잡이 정리돼야 돼 혼잡이 선생님, 임하고 개 때는 정리됐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줄어들다로 약화됐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 운이 아주 좋은 운은 아니지만, 네. 정리하는 모양신을 갖췄잖아요. 모양. 네. 완전히 됐다기보다. 완전히 안 됐다 하더라도, 네. 모양만 갖추어도 좀 안정기에 들어가요. 선생님, 그럼 개수가 지금 병화를 정리해요? 아니면 정화를 정리해요? 정화를 정리하지, 충이니까. 충이잖아, 충. 충은 두라고 할 수 있어, 충은. 합은 하나밖에 안 되지만. 충은 와갖고 두 개 다. 그렇지. 정말. 합은 1대1이야만이 합이 되는 거고, 충은 1대2가 돼서 할 수 있어. 좀 약한 게 흠이네, 그죠? 수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운도 좀 조심스러운 운이에요. 네. 내가 볼 때는 좋은 운 아니야. 그러니까. 모양은 만들어서 좀 본인은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에 들어가지
이걸 가지고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운이 없는데 뭔지 어딨어? 차라리 이런 해자축이 임계수하고 같이 엮여 들어왔으면 아주 금상첨화인데. 쳐버리네. 따로따로 놀아 버렸잖아요. 맞아. 관이 이렇게 세 개나 뜬 건 처음 같아. 그나마 이 사람이 강한 사주여서 저거를 좀 버티고 나가서. 기공자인데, 그래도 굉장히 강해가지고, 버티는 힘이 좋아. 이거는 워낙 강하고, 이 사람은 무지하게 예민한 사람이야. 아, 정화 때문에. 신사일주. 신금일관이 수도 없는데, 불덩어리, 양립에 불덩어리 대동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얼마나 아주 신경. 잘 말하면 신경쇠약 또 있을 수 있어요. 그 예민하게 한 성격이 워낙 묻어내가지고. 그렇게 예민해 보이진 않아요. 예민, 자주 보면 굉장히 예민할 것 같은데. 부인이 예민합니다. 저렇게 편관이 두 개이면 참 애매해요, 선생님. 와서 합의돼서 해주기도 어렵고, 오직 그거 하는 10년밖에 없죠, 그러면. 저 편관이 하나만 됐어도, 예. 하나에서 재림합했겠죠. 예. 그럼 20년이 좋아지는 건데, 두 개가 있으니까 10년밖에 쓸 수가 없어요. 어릴 때는 이런 운동은 그래도 뭐, 그래도 쓰먹었는데. 아무지는 힘들어. 좁다. 자. Next. 김 선생님 거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제 거 먼저 뭐. 네, 그래? 네. 그거, 제 거 휴대폰. 낭낭한 목소리로 선생님께서 예쁜 목소리로 이건 어차피 안 올릴 겁니다. 어차피.